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나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께 직통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로 나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통과되지 예수님 이름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통과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지한 의미하신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심판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우리를 낳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친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하나님 아버지시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다가 아버지라고 못 부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께 버림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을 하시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아버지 말 못했어요. 버림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극단의 고통을 받았을 때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 예수님이 세상을 떨 때 그때는 이제 죄를 다 청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아 아버지로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엄연한 심판관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벌을 다 받고 용서를 다 가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은 엄연한 심판주입니다.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추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 심판을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친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 자식 안 돌보는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하고 친합니까? 가장 절친한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가 되신 아바 아버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아버지가 걱정해 주시고 어떻게 살까도 아버지가 돌봐 주십니다.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요 내 주인이요 섬기는 하나님으로 살 때 우리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슴 펴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버려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빼기 얼마나 큽니까? 말씀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구주 예수님이 계시니 내 뒤에 빼기 어마어마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하십시오. 여러분 생에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무능력하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세상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과 땅과 세계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내 친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을 보고 아바 아바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네가 왜 하나님과 동등으로 느끼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들이면 하나님과 동등 아니니. 이 건방진 놈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알았지.
야훼 하나님만 알았지 그가 아버지가 된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크게 화를 내고 네가 왜 아버지와 동등을 취하느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든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는 아버지와 동등입니다. 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동등 아닙니까? 아버지와 같은 종류니까. 우리는 죄인과도 다르고 천사보다도 다르고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식은 동등 아닙니까? 계급의 차이는 있지만 질은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속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뭐가 나오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은혜는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축복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데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털보다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사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평론을 하고 심판을 하면 우리는 평론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바다보다 깊으며 영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값은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예수 피값이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동서남북 저 끝값보다 더 크시고 넓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소각비처럼 쏴서 싹 씻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확 씻어버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조차도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눈에도 안 보여요. 예수님 피로 씻은 죄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우리 과거의 죄를 자꾸 들추어내는 것은 마귀가 들추어내요. 하나님이 들추어내지 않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씻은 죄를 자꾸 들추어내는 것은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낙심시키려고 너 옛날에 죄지었지 이 나쁜 놈아 이 더러운 놈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모르는데 내가 그런 거 눈에 안 보이는데 왜?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버렸기 때문이겠어요. 아무리 공장에서 숯구멍을 덮어쓰고 일을 했더라도 다 샤워해버리고 씻고 신사복 딱 입고서 넥타이 메고 나오면 언제 숯구멍이 묻었던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는데 뭐 씻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보혈로 얼마나 깨끗이 씻었던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로운 것만큼 우리가 의롭습니다. 하나님처럼 의롭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중에 우리가 천당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조금도 정죄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어버려. 우리에게 돌을 던질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씻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로 그 은혜가 백골난망이죠. 예수님께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은혜가 또 우리를 세상과 마귀에서 이기고 거룩함과 정결을 얻게 되고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병도 고치고 건강도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형통을 얻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세상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은혜란 이 특별한 선물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 선물도 아닌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 은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몸짓고 피 흘린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오중 복음이 은혜입니다. 삼중 축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은혜가 임하여서 마귀와 세상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우리의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가 와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저주를 제하고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점포에 우리의 사업에 은혜가 임하여서 역사하시고 죽을 때도 은혜가 우리를 천당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은혜가 역사하거든. 지금도 은혜가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은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면 마음에 흡족하게 돼요. 마음에 축복을 받아요. 옛날에 우리 최하철 목사님과 교회 개척을 할 때 그 비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들 뭐 하나님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더니 무슨 은혜 받았냐, 이전에 천막 교회 가만히 깔고 예배 보면서 무슨 은혜 받았냐. 그때 취하실 목사님 말은 여보세요 말 마세요. 옛날에 은혜 안 받았을 때는 가만히 네 장 깔고 예배 왔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여덟 장 깔았어요. 가만히 네 장 깔다가 가만히 여덟 장까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와서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 47년의 저희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가하는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그 결과로 어떤 것이 있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져요.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우면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몸이 아주 노곤노곤해지고 좋아지죠. 은혜를 받으면 손도 부드러워진다. 참 기도가 안 되면 은혜가 오고 난 다음 손은 만져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얼굴을 만지면 얼굴이 참 부드러워. 손발이 다 부드러워지고 마음만 부드러운 게 아니라 수족이 다 부드러워지고 말과 행동도 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제가 평신 돌 때 부산 그 운동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늦은 가을에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고 강사들은 다 하고 나는 그때 천막을 지키고 있었는데 얼마나 춥든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밤에 전부 그 익대기를 덮어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그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추워서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간증 시간이 돼서 간증을 하는데 아주 경상도 사투리도 그렇게 억센 사투리 처음 봤어. 저도 아직까지 경상도 사투리를 못 썼지만은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고서 아주 무식한 노동자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때 그 간증을 듣고 기절초풍을 한다. 그 말을 보이소. 나마 완전히 죄인이 아닌겨. 죄만 짓고 한 사람이요. 완전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막 은혜를 안 받았는기요.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보들보들하고 손이 보들보들하는기요. 뭐 내가 그 말 듣고 기절초풍을 하겠어 그때는. 와 무식한 사람. 글쎄 은혜가 영적인 것이지 무슨 은혜를 받았으니 얼굴이 보들보들하고 손이 보들보들하다니 저런 무식한 인간이 어딨냐. 내가 무시했어요. 그땐 젊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식해서 신학적인 철학적인 언어는 못 사용했지만은 체험적인 말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손이 부드러워졌다.
그것은 그 말은 뭐냐?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생활도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도 나는 그때 무식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 하신 말씀이 맞았어. 내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은혜가 임하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생활도 부드러워지고 나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얼굴을 만지니 얼굴이 부들부들해져. 손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뻣뻣한 손이 부들부들부들부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부드럽게 말하게 되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아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언제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받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남을 사랑해 줄 수도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억지는 별로 견디지 못합니다. 은혜가 오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물이 달리 보게 되고 사람을 달리 보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는 은혜가 떠난 줄 아십시오.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오면 마음에 또다시 평안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 생각할 때마다 미운 생각이 난다. 그건 정말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가보면 생각할 때마다 아유 이랬어. 하나님 저 벌을 안 내립니까? 저주를 내려서 콱 뒤지게 해 주시옵소서. 화상 마음 집에는 불이 나버리고 그냥 교통사고 나버리고 그냥 망해 주십시오.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상대를 생각할 때 좋은 생각 안 나고 하나님 징계가 임하고 박살날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그건 은혜를 안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은혜가 오면은 그 생각이 사라져요. 은혜가 없을 때는 자연적인 인간의 반응으로서 미운 사람 미워지고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선생이 물론 그 자신이 은혜가 충만했지만은 이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참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냐, 얼마나 기뻐하느냐, 얼마나 다정하냐, 얼마나 친절하냐, 얼마나 열심이냐, 얼마나 멋있느냐.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할 생각이 생겨. 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 있지요?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주셨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근데 북한 김정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안 해요. 왜? 자기 동포를 그만큼 굶겨 죽이고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수십만이 중국에서 방황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원조받은 돈까지 다 합쳐가지고서 군비 합충을 하고 원자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생각할 때마다 괘씸하고 생각할 때마다 괴롭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것인데 우리 생각이 부정적이면 말도 부정적이 되고 행동도 부정적이 됩니다. 생각이 긍정적이 되면 말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행동도 긍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생각이 감사로 꽉 들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울 선생은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반 평소에 그냥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대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간구는 아예 그냥 마음에 절절한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자가 끌어오르는 간절한 기도. 이것이 원수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온 마음과 정성이 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고함 치는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 기도에 집중하기 때문에. 한나는 아들 달라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입술만 들썩들썩했어요.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언제까지 술을 먹고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느냐. 한나가 제사장님 내가 한이 맺힌 여자라 술을 먹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이 맺혀서 목이 메여서 말이 안 나와 입술만 들썩거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 명연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강구는 응답을 받습니다.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도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셔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내가 억지로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지요.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를 당했을 때는 간절히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뭐 너무나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됐을 때는 그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 그 위에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럴 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제게 임하셔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합니다. 저는 간절한 기도가 없을 때는 가만히 성령 앞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30분, 1시간 좀 기다리면 성령이 이슬같이 마여서 온몸이 성령에 적시고 그 다음부터는 뱃속에서부터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모아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쁨이 넘치시기도 한다. 기도를 해주니까 기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기도를 해줄 때 마음이 기쁘다. 상대를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해 주는 것도 마음이 기쁘다. 막 기도하기 싫은 거 억지로 기도해 주는 것은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기도를 해 주는 것이 기쁘다.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훌륭하게 될 것이니 얼마나 기쁘겠노.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성공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할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마음에 기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긍정적인 기도입니다. 마음에 뭐 기도 뭐 응답되든지 말든지 할 수 없이 기도하지. 내가 뭐 좋아서 기도하나? 억지로 할 수 없이 기도하지. 자꾸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지. 그런 기도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사업에 동참한다. 내가 정말 내 기도를 통해서 저 상대방이 큰 축복을 받고 변화받고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이 축복받은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다. 기쁨을 가지고 간구한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항상 기도한다. 기도는 항구성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 기도하다 말면 안 돼요.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마라.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순하기처럼 잠시 기도하고 집어치우면 별로 큰 역사가 없어요. 꾸준히 기도한다. 그래야 마귀의 신도 무너지고 하나님도 우리의 진실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을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그 다음 5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이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우리 교제는
여러 가지 교제가 있어요. 돈 벌인다고 장사로 교제하는 것도 있고, 음악가는 음악으로서 교제하는 것도 있고, 예술가는 예술가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또 장사꾼은 장사끼리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끼리끼리 모여요.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이고, 까치는 까치끼리 모이고, 참새는 참새끼리 모입니다. 사람들도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모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끼리 모입니다.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모입니다. 전부 끼리끼리 모여요. 무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리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한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서로 교제한다. 복음을 전할 그날부터 시작해서 모였다. 개인이 흩어지지 않냐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우리 여기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다르지 않아요.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남녀 성별도 다르고 연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활 형편도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다 다르면서도 하나로 교제될 수 있는 중심축이 뭡니까? 복음 안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 순복음 교인으로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순복음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 순복음이라는 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같은 분이요 다 달라도 복음 안에서는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코이노니아 이 교통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기러기 보십시오. 기러기가 날아갈 때 한 줄로 쓰고 날아가든지 V자 형을 하고 날아갑니다. 그럼 참, 야, 저 훈련도 안 받았는데, 군대 훈련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기러기가 날아가면, 북쪽 날아가면 한 줄로 쭉 쓰고, 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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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하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안 그러면 이 V자 형을 하고 날아갑니다. 그건 왜냐? 기러기가 날아갈 때 제일 앞에 선 놈이 날개를 치면은 바람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는 그 바람이 밀어줌으로 자기 힘의 71%밖에 안 써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힘을 많이 전략할 수 있어요. 앞에 기러기가 바람을 띄워주니. 그리고 또 뒤에 오는 것은 또 앞에 기러기가 바람을 띄워주니까 또 뒤에 큰 도움을 받고 힘의 71%만 쓰고도 날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기러기가 앞에 선 놈 얼마 가다가 자꾸 앞으로 선두를 바꿉니다. 힘이 드니까 또 힘센 놈이 앞을 쓰고 또 뒤로 날아가고 또 바꾸고. 그러나 서로 반드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로 날개를 침으로 서로 공기가 서로 띄워주고 도와주어서 먼 길을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서로 신앙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아, 이거 뭐 내 혼자 하지. 내 혼자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할 것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내 혼자 못 쫓아내는 귀신이 교회 와서 예배 보면 떨어져 나가요. 다른 사람의 기도 열기에 합쳐서 귀신이 쫓겨나고 교회 왔다 예배 드리고 가면 마음이 상쾌한 것은 귀신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구역 예배 모여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 서로 신앙으로 밀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지 않고 예수 안 믿는 개 동창회에 가보십시오. 세상 이야기 작품으로 신앙 다 끌어내리고 나중에 집에 오면 예수 믿는 것이 바보같이 보입니다. 잘못 모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 총회장을 할 때 10년을 했는데 성공하는 목사도 있고 실패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총회할 때 방을 정해줍니다. 방을 정해줄 때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짜냐면 성공한 목사하고 실패한 목사하고 같이 한 방에 자도록 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 성공한 사람, 성공이 실패한 사람에게 좀 묻어가라고. 묻어가라고. 그렇게 방을 정해줬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전부 서로 방을 바꿔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끼리만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끼리만 모였어요. 꼭 끼리끼리 모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아, 성공한 사람까지 좀 붙어가지고서 좀 성공을 좀 배우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그럽니다. 바보요. 여러분 언제나 성공한 사람에게 붙어있으면
성공한 것이 내게도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께 붙어 있으면 실패한 사람 것이 붙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은 한국과 온 세계에 나가서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 왜 그러냐? 비결이 뭐냐? 나는 뭐 비결은 늘 왕대밭에 왕대난다.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큰 교회 목회를 하지 않냐? 그런데 역시 무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큰 교회에서 여기에서 복음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생각도 말도 행동도 큰 교회의 은혜가 몸에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목회 잘하면서 교제한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성공교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마귀가 강할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성도 안에서 교제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돈독해져요. 강해져요. 교제를 하지 않으면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